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설물인데요. 금강보행교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2012년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 현재 세종시에서는 국내 유일의 보행교를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준공이 연기되면서 상인들의 불만과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원형 모양의 다리로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과 함께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기대되고 있는 다리입니다. 세종시에서는 1,053억을 들여 행복도시의 환상형 구조를 담아 환상의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레이저쇼와 미디어 파사드, 낙하 분수 등 다양한 시설과 휴식 공간을 계획하여 관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용 도로를 복층 구조로 설계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 구간 응급 차량 통행을 가능토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세종시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금강보행교. 그러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잦은 우천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는데요. 폭우로 현장에 설치된 가교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진입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예정이었던 준공 일정이 10월 말로 연기되고 준공 이후 개장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는 내년 봄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강보행교의 준공과 개장이 연기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준공이 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과 보행교 주변 해충에 대한 방역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기대는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가게 좀 나아지진 않을까. 그런 기대는 솔직히 있었죠. 주민들도 그렇고 운동을 못할 정도로 이게 많았다고 했는데 저 다리 짓느냐고 뭐 예산을 다 썼다고 네. 방역을 안 해주더라고. 시청에서 저기에만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 번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뱀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 관광이라고 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어디가 버스가 들어갈 거야? 그랬을 경우 이 도로 중간 도로 있잖아요. 네. 저쪽에 보면 네. 거기까지 승용차가 들어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도 잘 올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아놓는단 말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 주변에. 아. 금강보행교는 금강의 물이 찰랑찰랑한 아름다운 경관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다리지만 지난 2017년 11월 정부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세종보를 개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금강은 수위가 낮아져 강바닥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어 처음 설계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가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는 만큼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 일회성 관광지가 되거나 그저 혈세를 먹는 구조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멋있네요. 뭐가 있었으면 좀 낫죠. 외부에서 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호기심이 가겠지만 두 번째는 뭐 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양은 보기는 좋은데 세종 시민들은 금강 보행교가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포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금강 보행교가 산책 코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외에 쉼터를 조성하고 보행교의 상층부와 하층부에도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 보행교. 일회성 관광지나 산책 코스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계획을 통해 세종시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행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